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1월 30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비교적 양호합니다만 조금 흔들림 있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우존스 0.04% 상승, 나스닥 0.06% 상승, 반도체 지수는 1.83%로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0.16% 상승인데요. 자, 다우존스 보시면 20일을 훼손하고 나니 20일은 무슨 역할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저항 역할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20일에서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뉴스가 전하기로는 그죠? FOMC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조금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냥 저항 부분에서 지극히 당연한 모습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스닥은 그와 반면에 60일의 저항을 전일 강하게 뚫고 나니, 자, 좀 밀리더라도 20일이라 제가 표현했습니까? 20일 돌파하고 나니 다시 지지 역할을 하면서 20일 인근에선 수도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반도체 지수는 조금 낙폭 어저께 있었고요. 자, 뉴스가 온통 우한폐렴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뉴스는 현재 별로 파악되는 게 없고요. 자, WHO에서 30일 날 긴급 회의를 가져서 우한폐렴에 대한 부분들 어떤 발표가 있을 듯 하고요. 자, 테슬라가 실적 발표 양호하게 나와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 특히 현대차 그리고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2차 전지 부분이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다. 현재 강세를 보이는 섹터가 2차 전지 섹터거든요. 자동차도 그동안 억눌려왔던 실적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현대차가 새롭게 전기차 부분에 강하게 투자하겠다. 그리고 엘리엇이 손들고 나가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현대차 요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눌려준다면 접근해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 나오는 날입니다. 분야별로 실적 확실하게 나오는 날이니까 이 부분 때문에 또 어떻게 시장 변동성 있을지 한번 챙겨 봐야 되겠고요. 삼성전자가 정수기 사업에도 진출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 1150원과 1170원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 이후에 1177원 정도 유지하고 있고, 유로화 그리고 위안화 동이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는 조금 주춤주춤 하고 있는 상황. 자, 전일 닥터K가 여기에서 추가 하락하지 않는다, 오전장에는 추가 하락하지 않는다, 퍼펙트 맞아떨어졌어요, 그죠? 자, 이러한 부분들은 옵션 필살기 닥터K가 제시하고 있는 주식 생초 탈출 팁 12, 개인 투자자가 풋옵션 매수 규모 100억 이상 이렇게 들어오면 지수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그거 적용되는 전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전일 풋옵션 반토막 가까이 났어요. 여전히 미련 버리지 못하고 조금 주춤하던 풋옵션 64억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밑으로 강하게 빠지지는 않지 않을까, 강하게 빠지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등락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강하게 저도 자신 없어요. 자, 그런 부분들 팁으로 삼으시면 된다. 시장이 흔들흔들하고 하락을 많이 한 부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으로 강하게 들어오면 그 부위가 일종의 단기 바닥 성향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양대 시장 전일 동이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비교적 양호하다 할 수 있겠죠. 3% 이상 강하게 빠졌던 부분 추가 하락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합니다만, 해외 시장에서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들 보고 우리나라도 같이 조금이라도 반등하고 코스닥도 20일 인근까지 반등세 넣는 것은 양호. 자, 오늘도 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60일 인근, 그죠? 코스피는 2167 여기만 잘 지켜내면
일단 만족하겠고요. 강하게 올라가서 21인 것까지 코스닥처럼 땡겨 올려준다면 뭐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자, 상당히 변동성 큰 구간이고 여러분들 투자 규모를 지금 늘려가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죠? 전일 외국인은 1000억 정도 코스피 매수해줬고요. 개인 투자자 3700억 매수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기관 투자자 4,970억 매도했고요. 자, 코스닥은 양대 메이저들 다 매도하고 개인만 받아주는 상황입니다. 수급이 이렇게 돼서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자, 펀드, 사모펀드 또 환매, 중단, 예고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특히 증권사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하니, 그러한 부분들, 시장에 상당히 또, 하나의 악재로, 반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동시효과 마이너스 0.14%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1%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은꽁님 디스코 반가. 자, 셀트리온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시장이, 그죠? 이번에 우한 폐렴 때문에 빠지기 전까지만 해도 상승 추세를 강하게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었는데, 좀처럼 셀트리온은 여기 마지막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18만원을 잘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여 동안의 저점 구간인 17만 1000원, 17만원권 여기도 잘 깨지 않는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주가 흐름이. 게다가 전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240일 돌파 시도 나왔고 셀트리온 제약도 반등 나왔는데 셀트리온만 유독 좀 묶어놓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강하게 가고 있는 입장인데, 그죠? 셀트리온도 현재까지 파악되기로는 실적이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곧 키 맞추기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그 의견, 상승 전환 이후에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의견, 그리고 중장기 정도 이 가격대에서는 중장기로 들고 가는 거 별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써니님도 반갑습니다. 저 써니 안 하고 써니라 할게요. 이름이 그게 부르기에 편해요. 그죠? 써니니까. 그죠? 가능한 한 그럼 거기에서 좀 바꿔 주시면 더 좋은데 힘든 부분이 있으면 어쩔 수 없고요. 써니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써니. 자, 삼성전자 조금 걱정하시던데. 그죠? 크게 걱정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를 잘 지켜주면 무리 없는데 만약에 처진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 들어갈 거거든요. 삼성전자 비중이 제가 어저께 메모해 놓은 걸 보면 비중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비중 맞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중에 추가 매수 하시면 돼요. 풀베팅 했는데 나중에 포트폴리오 조정하면서, 그죠? 그렇게 적당히 가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LG화학 어저께 사자마자 귀선님 2700 샀는데 플러스 납니다. 예야! 후후! 그죠? LG화학 기다렸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경박스럽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자제할게요. 아니 왜 첫날 첫 번째 시그널에서 그냥 2700 질러버렸는데 1% 올라가니까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일단 지켜봅니다. 자, 갑자기 생각난 그런 표현인데요. 저는 감독입니다. 감독. 여러분들이 플레이어이기도 하고 그 많은 선수층 중에 예를 들면 야구나 축구나 한 23명씩 이렇게 팀을 이루잖아요. 어떤 종목을, 어떤 선수를 기용을 할 것이냐. 저는 LG화학을 기용했다 이겁니다. 그죠? 올라가니 퍼펙트한 타임이다 싶으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LG와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눌림목에서 매수. 자, 그러한 패턴 지금 또 노리고 있는 게 하나 더 있다 했습니다. 현대차입니다. 딴 거 볼 필요 없어. 딴 거 볼 필요 없고 현대차 봅니다. 자, 모양 비슷하죠? 써니 and 응꽁 그리고 디스코 모양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강하게 올랐어요. 조금 주춤해지면서 조정 받으면 현대차도 샷합니다. 한 12만 5천원권 정도 내지는 강세를 보여서 12만 7천원을 잘 안 무너뜨리면 좀 눌려주면 샷할 겁니다. 지금은 안 들어가요. 지금 좀 조정 받아야 돼요. 며칠. 자, 일단 포트폴리오 다 빨개요. 일단은 LG이노텍 진짜 강해. 그죠? LG이노텍을 상당히 관심있게 봤는데, 뭐, 좀처럼, 아까 제가 표현했던, 표현대로 기용할 틈이 없었어요. 다른 종목에 뭐, 풀베팅도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자, LG이노텍, 와, 그냥 끝까지 올라갑니다. 실적, 발표 좋게 났던데, 그죠? 자, LG이노텍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LG이노텍이 냉장고 안에 들어간 부품도 있고 좀 시원찮은 전기전자 부품을 그냥 그쪽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부품, 애플 향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쪽을 치중하는 사업 부분을 정리를 하니까 뭐죠? 실적도 괜찮아지고 주가 흐름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사면 손실보면 절대로 못 걷는 분들 계신데 LG 이노텍 어떻게 했다고요? 냉장고 부품이라든지 시원찮은 거 정리하고 괜찮은 쪽으로 집중 투자하니까 시장의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포트폴리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빈츠님 몸 좀 괜찮으세요?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제가 매도 의견도 상당히 여기 보이고 있는 종목들 매도 의견 많이 드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짧은 손절 의견도 드린 종목들 있어요. 아모레퍼스픽 2% 손절. 그죠? 그런 부분들 잘 좀 수행하시면 포트폴리오 운영하는데 훨씬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선택은 결국은 클릭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코치 역할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손가락을 여러분 손가락을 붙잡고 하려면 바로 옆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거 하나 좀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코스닥 추가 상승 예상됩니다. 일단 전고점 인근인 여기 전고점 인근을 돌파 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코스피는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현선물 동시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또 던지고 있습니다. 기관 지긋지긋하다. 와. 코스피 코스닥 다 40억 규모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 자, LG화학 잘 간다. 예야! 우후. 알겠습니다. 빈츠님. 그냥 듣고 계세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죠. LG화학. 셀트리온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올솔루션도 1.5% 일단 추가가 아니고 1.5% 상승 중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도 양호한편이고 5G도 양호한편이고 휴대폰 부품 양호. 중국 소비 관련 쉽게 달라들지 말자 그랬습니다. 시원찮아요. 아직까지 어저께 올랐다고 그게 아직까지 완전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 사태가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앞으로 전략 세우느냐? 한번 올라가는 거 패스할 거예요. 한번 올라가는 거. 내지는 한번 더 떨어지면
저기 밑에선 또 몰라도 그것도 좀 애매하고요. 이왕이면 안 처지는 게더 좋고 좀 반등 나오고 이렇게 조정 한번 받을 거거든요. 이중 바닥 어느 정도 형성하고 난 다음에 호텔 신라를 적극적으로 저는 편입할 생각입니다. 호텔 신라. 그죠? 아무리 퍼스픽도 급락은 나왔습니다만 반등 조금 긴 흐름으로 가면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그죠? 크게 밑으로 급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합니다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샬라님, 세티온 헬스케어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갑니다. 세티온 삼행제 힘좀 내고 오늘 강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써니님, 채팅 유료에다 유료 전체 방에다 남겨주세요.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여기저기 남기면 제가 못볼수 있습니다. 2% 올라왔는데 뭐 알았던지 홀딩 들고 가요. 퍼펙트 아닙니까? 퍼펙트 지금 좋아 죽겠죠 지금. 그죠? 퍼펙트 아닙니까? 들고 갑니다. Got it? 회비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회비 넘게 나왔어요. 들고 갑니다. 들고 가요. 자, 써니님은 한 가지 고쳐야 돼. 물론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만, 지금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 같아. 조금 올라가면 옛날에, 그죠?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 당했던 기억들이 머릿속에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면 나중에 또 혹시 빠져가지고 토해내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털어내십시오. 아시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러니까 코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털어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 그죠? 그죠? 됐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알죠?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요. 이거 주도주거든요. LG화학. 와우. 퍼펙트. 죽인다. 자, 추후 전략 그럼 또 말씀드릴게. LG화학을 제법 실었잖아요. 여기 상단 가면 적당히 일부 청산할 겁니다. 그때 삼성전자 밑으로 처지죠? 사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삼성전자도 던질 필요 없어요. 삼성전자 위에서 던지라 했을 때 던져야 되는데 뭐 늦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거 뭐 도망가듯이 던질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추가 매수 금액 얼마인지 제가 다 파악해 놨거든요. 써니님 나오세요 빨리. 1번 듣고 있으면 1번. 삼성전자 규모 작은 거 맞죠? 맞으면 1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여기서 던지기도 좀 그래요. 그죠? 디스코야, 디스코. 형이 어저께 이거 힘 떨어졌다 했다. 빠지네. 참. 정인님 반갑습니다. 야, 이거 뭐 제대로 걸렸어. LG와 퍼펙트. 정희님이 주식 좀 하는 것 같아. 정희님도 옷이라니까. 그죠? 옷이라니까. 어제 사자마자 2700 사가지고 대박 났다고 지금 좋아하잖아. 믿을 사람 믿어보시라니까. 믿습니다. 딱 그랬어. 기선님이. 그죠?
저 믿습니다. 딱 그랬어요, 저한테. 믿은 거에 대한 대가는 이렇습니다. 수익으로 돌아갑니다. 자,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 벌겋거든요. 근데 시장은 시원찮아요. 마이너스 0.14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플러스 0.15%. 자, 의견들이 방송 지금 계신 분들 거의 매일 들으시는 분들 아닙니까? 의견이 그렇게 빗나가는 게몇 개나 있습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100%는 안 되죠. 그럼 100%가 사람입니까? 컴퓨터도 100% 못해요. LG전자도 어저께 디스코가 샀다 했을 때, 여기 샀다 그랬을 때, 야, 디스코야, 너 시장 판단을 완전, 시장을 완전 무시했네? 그랬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이 삐리삐리 한다, 아이. 아, 막 알아서 하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아듣겠지. 좀힘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빠지네,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급하다 그랬어요, 급하다. 야, 이 LG 노트 이거 봐봐. 대박이야, 이거. 야, 이거를 보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지금 살 타이밍이 안 나오거든. 이거는 좋긴 한데. 야, 그와 반면에 디스코 칭찬도 한번 해줘야지. 포스코 케미칼 날라가네. 디스코 포스코 케미칼 샀다 그랬지. 속으로. 아, 사서 올라간 것도 있는데. 이것도 잘했다고 말 못해. 올라가서 그렇지만. 그지? 더 빠지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워낙 강하네. 그죠? 포스코 케미칼도 2차전지 양극재 부분 아닙니까? 2차전지에 들어갔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죠? LG화학이라든지 2차전지가 지금 불을 뿜고 있어요. 테슬라 효과 때문에. 그죠? MS오토, 오토텍, 이런 것도 지금 강하게 가네. 옆에 보고 있거든요. 2차전지가 강세라고 분명히 아침에 오프닝 할때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차하고. 수소차도 같이 간다. 수소차, 이 우리 산업 이런 거 모양 좀 괜찮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삼전 어저께 던졌다. 잘했네, 그랬으면. 지금, 아, 시장 밑으로 깨져. 채팅 잘 봐요, 채팅. 채팅 잘 봐요. 자, 엉꿍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더 들고 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샬라님도 셀트리온 삼형제가 비교적 양호합니다 현재. 현대차도 여기 인근 오면 관심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전략을 좀 드리자면 삼성전자가 57,000원에서 수습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기관이 워낙 던져서 싸니까 경상도인데 어저께 기관이 던졌는 거 한번 봅시다 일단. 그죠? 기관 던졌죠. 돈 빼려면 뭐 삼성전자 안 던지고 어떻게 빼겠습니까? 55,000원까지 기다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수습 안할것 같아. 팡팡 한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캡룰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너무 급하게 들어가면 안될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시원찮아요. 그죠? 야, 삼성전자 세게 빠진다. 참. 이 써니님은 100단위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홀딩 이야기 했는데,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던져야 돼요.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많이 빠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조정 좀 받을 것 같아요.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원찮다고. 야, 플러스 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기가 쉬울까요? 야, 여기 살 만한 자리예요. 막 그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시원찮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빠집니다. 자, 오일 솔루션도 좀 시원찮아요. 시장이 밀리니까 같이 좀 밀립니다. 지금 5G 같이 좀 빠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죠? SDI는 2차전지 쪽이 강세를 보이니까 2차전지가 여기 지금 전기차하고 지금 수소차까지 지금 같이 강세 보이고, 전일은 자동차 섹터가 좀 괜찮았는데, 자동차 섹터 오늘 약세 보이고 있고, 조선주가 오늘 좀 강세 보이네, 그죠? 강세라 표현하기도 뭐합니다, 그죠? 이거 바이오도 시원찮고 나머지 다 시원찮아요. 지금 화장품 계통 또 빠지죠. 어저께 하루 올라간다고 낼름 들어가면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차별화 상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시원찮고 엔터도 오늘 좀 시원찮아. 어저께 올라간 거 자, 여기만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죠? 전일 저점 인근까지 지금 왔는데, 추가 하락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용감하게 개인 또 사고 있죠? 그죠? 겁이 없는 것 같아요. 겁이 없는 것 같아요. 야, 니는 사놓고.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꼬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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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림목 온거 고르고 고르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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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돌아서는 거 보고 샀어요. 아무 때나 막산게 아니라, 그죠? 아침부터 사라고 난리치던가요 어저께?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뭐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던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이 좀 시원찮으니까 같이 좀 빠집니다. 지금 현재 똑같이 커플링 된 됐습니다. 오일 솔루션 지속 하락 중인데, 더 처지면 좀 별론 건 맞아요. 아,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어저께는 한40% 마이너스 나오더니 오늘은 또 그죠? 이제 콜옵션 박살나고 푸드옵션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를 잘 지지하고 만약에 여기를 만약에 잘 지지하고 왔다 갔다 반등 시도 나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 저 올라간 것도 다좀 처지게 돼 있는데 장 초반부터 시원찮아요. 지금 강하게 빠집니다. 야, 셀 트렌드 진짜 지실이도 힘없다. LG화학 챙겼거든요. 절반 챙겼어요. 뭐 가만히 있는 거 가마보고 안 했습니다. 절반 여기 위에서 챙겼어요. 다 던지느냐? 그러긴 좀 그래요. 절반 들어가 봅니다. 왜? 주도주 중에서 그죠? 딱 노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다 토해내는 건좀 그렇고 절반은 챙겨냈고 나머지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 상관없어요. 그죠? 여차하면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습니다. 써니님. 단타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요, 참, 다시 사놓아요. 팔아먹은 거. 그죠? 여기 밑으로 만약에 쳐지면 다시 사놓아 버릴 겁니다. 딱돈 들고 계세요. 오일 솔루션은 비중이 좀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황 좀 보고요. 왜 이래 밀리냐? 뭐 이상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죠? 야, 여기 지켜야 되는데, 그죠? 소설을 또 한번 써보자면 여기 2163안깰 가능성 조금 높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예측할게요. 일단은. 밑으로 흔들어 놓고 여기는 좀 지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위로는 잘못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봐봐. 왜 기관은 지금 740억 팔고 있습니다. 30분도 안 됐는데 오늘 단 5천억 던진 모양입니다. 그죠? 기관 외국인이 다 던지고 있는데 신나게 사들어옵니다. 신나게 개인만. 그죠? 싸 보입니까? 싸 보여요. 너무 세게 밀어버리네. 똑같죠? 미국 선물이 흔들흔들 하니까 같이 밀립니다. 같이. 그죠? 이것은 예전부터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큰 자금을 움직이는데 분명히 컴퓨터 동반되는 시스템 트레이딩 같이 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선물 상황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다. 그 로직에 몇달 전부터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그런데 아니 마이너스 0.15밖에 안 되고 이거 플러스 그죠? 많이 가던 거 조금, 그죠? 주춤하는 건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 수급이 안 좋다, 수급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보십시오, 최근에. 기관은 그냥 하루 2,800 사주고 계속 팔고 있고요. 외국인도 최근에 어저께 빼고 계속 팔고 있는데, 어떻게 잘갈 겁니까? 시장이. 어떻게. 여기 얼마야? 341. 써니, 요 써니,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어요. 요 써니,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어요. 빠지면, 먹은 거 조금 토하는 것밖에 안 되고, 다시 올라가면 따따블로 먹는 겁니다. 써니! 매수 다시 단타가 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더블로 먹는지. 내가 먹은 거 절반 있고 지금 플러스 나고 있으니 적당히 여기서 반등 나오려 하는 초진 보이면 사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주도주예요. 이런 거 보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보고 하는 거예요. 시장이 여기보다 더 내려가기보다는 좀 반등 나오면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 판단합니다. 왜? 이 풋옵션 너무 대박 주면 안 되거든. 풋옵션 너무 대박 주면 안 된다고. 오늘 또사 들어온다고. 그죠? 그러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플러스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죠? 프리미엄 빼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 그러는 겁니다. 이유가 좀 됐나요? 그렇게 말안 들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렇게 말안 들으시면 안 된다고. 그죠? 물론 본인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는데 코치가 좀 지시한 대로 좀 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매도했으면 지금 절반 사놓아요. 그러면. 빠지면 얼마나 더 빠졌습니까? 그죠? 나중에 손절도 2% 빠지는데 칼같이 안 하면 혼나요, 진짜. 지금 2% 먹었는데 놀래가 지금 좀 빠진다 다 던졌다 했잖아. 나중에 손절 2% 빠졌는데 안 하면 혼나요. 왜? 논리가 같아야 되잖아. 손실은 5% 10%막 들고 있고 수익은 2% 나면 막더 빠질까 싶어 던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자, 듣고 계시면 다 사지 마. 3분의 1 사요, 3분의 1. 아시겠어요? 그리고 밑으로 처지면 또 사놓습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나머지는 좀더 지켜본다 그랬습니다. 그 지켜본다는 것은 좀 흔들흔들한 것도 약간 감내하겠다 이거거든요. 절반 챙겼잖아. 절반 챙겼어. 그죠? 됐고, 지나간 거 됐고요. 3분의 1 다시 사놓아요. 2700 중에 3분의 1 사놓아요. 900입니다. 900. 나중에 여기 쳐져도 다시 사놓습니다. 한편으로 웃기죠? 그죠? 돈 내고 유료 회원 가입했는데 막 혼내고 있잖아요, 그죠?
다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잘 되라고. 그렇죠? 확실하게 습득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건방지게 제가 고객님한테 어떻게, 그죠?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한 번에 본인 스타일과 제 스타일을 접목하기에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 마음 안 상하셨죠? 좀 마음 상해라고 했는 이야기 아니다.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단타 매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 그리고 또 써니님한테 그렇게 적용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뭐 마음은 안 상하셨겠지. 그죠? 왜 그렇게 거칠어지는가 하면요. 전쟁터 아닙니까? 전쟁터. 내 돈 투자했고, 내 돈 빼들어가려는, 그죠? 기관 외국인 애들이 눈 벌겋게 있는데, 실렁실렁이 안 돼요. 실렁실렁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사실. 너무 심합니까? 저는 그렇게 했어요. 목숨 같은 돈, 그죠? 피 같은 돈 날릴 때, 그죠? 힘들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죠? 실렁실렁 안 됩니다. 거칠어집니다. 조금 이해하십시오. 자, 약간 릴렉스하는 의미에서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진행합니다.
써니님, 쫄지 말고 3분의 1 빨리 사요. 904, 빨리. LG화. 살아했어요, 써니님. 시장 갑니다. 끝까지 한번 믿어보세요. 믿었으면. 만약에 처지잖아요. 만약에 처지면 여기 들어가가 또살 겁니다. 적당히 시장만 박살 안 나면 시장 돌아서잖아 봐. 아까 밑으로 박살 난다 그랬습니까? 여기 지킬 거라 그랬습니다. 지키잖아. 이거 안 쉬워요, 여러분들. 은봉이 이렇게 푹푹푹 떨어지는데 밑에 이게 안 깨고 여기 지킬 거다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거 보고 지금 한다 이겁니다. 지금 그냥 마구잡이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쳐져도 또 사놓으면 돼요. 한번 먹었잖아. 뭐 쫄게뭐 있습니까? 그죠? 외국인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딴거다 펄은데, 2차전지 쪽,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만 뻘개요. 셀트리온도 별 무리 없고요. 현재는 별 무리 없어요. 여기 17만원 지켜야 돼요. 그 대신에.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잘 가죠. 그죠? 은공님 더 홀딩을 했습니다. 6만원 가가지고 튕겨 내려올라 하면 조금 차익 실현하십시오. 보고 있습니다만. 자, 써니님, 셀트리온 제약 어저께 던질까요? No 그랬습니다. 어저께 던질까요? 쫄아요. 지금 쫄립니다. 네, 던지십시오. 했습니까? No, 그랬습니다. 들어가세요. 여기, 44,000원권, 여기가 조금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힘 떨어지면 가지고 있는 거한 3분의 1 청산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전략. 여기 인근에서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던질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셀트리온은 딱 막아놓고 지금 밑에 동생들이 힘내고 있습니다. 크게 쫄거 없습니다. 들어가요. 왜? 20일 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죠. 들어가면 돼요. 응. 자, 시장 반등하니까 삼성전자도 다시 좀 끌어당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분간 여기 전고점 돌파하기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런 의견 드렸습니다. 왔다 갔다 좀할 거예요. 여기 57,000원 안 깨고 왔다 갔다 하면 굿인 상황이고요. 57,000원 깨면 54,000원권까지 삼성전자는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관한테 달렸어. 기관한테. 기관이 계속 던져야 되겠다 생각하면 57,000 지키기가 조금 애로가 있을 거고요. 기관이 매도를 조금 많이 안 하면 57,000 지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20일에서 그죠? 저항받고 있습니다. 뚫고 올라간다. 뚫고 올라간다. 야, 현재 상황에서는 확률 반반입니다. 밑으로 처질 가능성도 좀 제법 있어요. 92,400원권까지는 좀 밀릴 수 있어 보입니다. 자, 네이버 힘없이 60일도 터치합니다. 60일도 터치하는 상황. 카카오 반등 나왔는데 20일 훼손하면 좋지 않습니다. 어저께 올라탔으면 위로 가야 되는데 시장이 흔들흔들하니까 다시 좀 밀리는데, 여기 16만원권 잘 지지해야 됩니다. 카카오는. 자, 호텔신라 낙폭 컸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관심 안 가진다 했습니다.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중국에서 지금 그죠? 호텔신라 쪽에 그죠? 여행 오겠습니까? 면세점 사람 확 줄어버리는데 면세점 매출 늘어나겠어요? 지금 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체크. 예, 잠깐 끊겼다가 다시 접속됐네요. 똑같아도 너무 똑같잖아요, 그죠? 밑으로 푹 빠지고 반등 나오고 밑으로 푹 빠지고 반등 나오고 너무 똑같아요, 그죠? 자, 선물이 춤을 춰요. 그죠? 선물이 춤을 춥니다. 자, 아까는 일봉으로 이렇게 놔두더니 이제 분봉으로 전환하죠. 이 세부 상황을 보고 여기서 사파를 하려고 지금 분봉으로 바꾼 겁니다. 혹시나 그런 것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사한 이후에 잘안 빠집니다. 그죠? 잘안 빠져요.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면 팍팍팍 밀리기보다 주도주는 갔다가 눌려주면 여기 만약에 못산 사람 지금이라도 사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 그러는 겁니다. 근데 1.7% 올라가 있는데 그죠? 사 하니까 부담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챙겨 먹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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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라가면 또 먹는 겁니다.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분봉 매매. 자, 현대차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12만 한 4천원, 5천원권까지 확이랑 좀 그렇고 조정 좀 어느 정도 받으면 편입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부위에 닥터케이가 뽑아놓은 관심 종목군에서 관심 많이 가져보셔라. 이 신세계 아모레퍼시픽 이거는 그죠? 지켜보려고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보시면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월등하게 좀 많죠? 그죠? 여기 안에서 관심 좀 가져보시라. 자, 5G도 제법 흔들림이 좀 나오네요. 그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저께 기관에 쌍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적 좋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뭐 외국인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기관이 던지는 폭에 비해서 외국인이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죠, 최근에. 20일 잘 지켜야 된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삼성전자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어요. 야, SDI는 저 하늘 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수가 조정 받는 상황이니까 피해 나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기관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매도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다. 좋기로는 어저께 삼성전자가 20일 훼손 안 하고 위에서 좀 놀아야 되는데 빨리 20일 안으로 위로 안착하지 못한다면 밑으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돼서 조금 움직일 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20일 훼손하고 나니까 현재 20일 권역에서 저항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희, 빨리 위로 올라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한 단계 쳐져서 또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자, 그리고 2차 전지가 테슬라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LG화학 잘 전일 매수했다가 오늘 잘 챙겨 먹고 다시 추가 매수 의견 드렸다. 지금 미국 선물 상황이 비교적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다만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대는 아니니까 적당히 추가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우려할 건 없으나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수급 부재로 인해서 상당히 흔들림 나오고 있다. 다만 20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0일을 반드시 지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2163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도 좀 있는데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 시장 상황 더욱더 안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20일 권역에서 저항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은 기관이 오늘도 던질 것 같다. 그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네모난 표시 있는데요. 닥터K에게 공식적으로 후원 가능합니다. 방송 많이 도움됐다 생각하시면 자발적 시청료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도 좀 해보시고요. 천천히 지금은 마구마구 달라드는 시장은 아니다. 여유 있게 지켜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